왼수. 네. 아, 내딛고 내딛고 내딛고. 자기소개 듣고 나서 영호님이랑 한번 제대로 된 자리에서 1대1로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. 90살까지 1일 1부부하고 살고 싶다 이런 거랑. 아, 좋네. 야, 나 멘트가 좋았어. 너무 좋은 멘트야. 아흔 살까지 일뽀뽀가 가능한 커플이 어딨어요. 그지? 저는 또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분들 좋아하는데 영호님이 아까 말을 하면 무조건 지킨다라고 지키는 사람입니다. 말씀하셨어가지고 그런 점이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영호 씨는 현인상을 우리 정숙씨를 선택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으면 괜찮은데 영호 씨가 나와가지고 나가주면 땡큐지. 그치. 나 정숙인데 나 외로워. 나랑 술 한잔 할래? 나 외로워. 나랑 술 한잔 할래? 난 나갔다 솔직히. 하이볼 먹자. 그래서 나가지. 안 자, 영호 씨가 나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. 눈치가. 첫인상 선택은 했었잖아요. 근데 영호가 바뀌었다는 거죠. 여기 안 나가면 누군가. 오, 아니. 와. 좋았어요. 와, 정숙 씨 데이트하는 거 보고 싶은 사람 많아요 지금. 그러니까. 계속 보고 싶거든. 저도 어디 가면 아이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정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맞아 엄청 네. 뭐가요? 네. 분위기 리드해 주시잖아요. 네.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. 귀여워. 아 솔직해. 맞아. 어 아니 아니 그런 나 위로하지 마. 나 지금 그러니까. 내 기분 안 좋은 거는 뭐 어쩔 삐졌죠, 수 없는 거야. 삐졌죠. 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. 어차피 혼자 봐. 어, 먹는데. 저게 솔직한 감정이지. 전 당연히 한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셔가지고 혼자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비참했습니다. 저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할 줄 알았어요. 영호님이요. 첫인상 선택 때 저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. 아, 또 저렇게 모여있으면. 아, 세상에. 저기 못 끼겠다. 아, 지금 약간 민망해요. 어, 가기. 그냥 가기 싫어. 사람이 밉고 그런 건 아닌데, 그냥, 약간, 가서 약간 들러리 같아서 민망해. 우리 들러리 이미 했잖아요. 근데 와 진짜 자기소개 여파가 이렇게 세구나. 왜냐면 영자님도 확 달라지고 순자님도 확 달라졌어 결과가. 첫인상 때랑 다르게. 뭐 딴 여자 좋다 그러면은 보내줘야죠 뭐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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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망했어요. 그러니까 그 영호님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실망했어요 좀. 그냥 아무 남자한테 선택도 못 받고 나 되게 재밌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그게 별로로 보였나? 이런 느낌도 받았고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약간 떳떳하지 못한 느낌?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나도. 관심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? 그냥 아니야. 이런 생각. 아니, 저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. 그냥 궁금해요. 뭐가요? 이런 상황에서도 뭐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? 그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. 맞아. 적극적으로 해야죠. 사실 꽃이는 그런 거 잘 몰라요. 아 그래요? 서로 몰랐을 때 그렇게 되는 건가? 마음을? 아니죠. 이 남자가 나한테 오게 슬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슬슬슬슬슬슬슬슬 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데리고 오는 슬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데리고 오는
약간 나한테 마음이 없다가도 싹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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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싹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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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
적이네. 나 오늘 영호님이랑 얘기 한번 해야겠다. 영호님 아닌 것 같으면 오늘 버려야지 뭐. 옥수님은 어떡할 거예요? 저요? 한 명 꼬셔봐요. 한 명 골라서. 영호님 물어봐도 될까요? 영호님 물어봐도 될까요? 아, 그건 얘기했더니. 나 영호 씨구나. 그래, 뒤에 있는 게 솔로 나라예요. 영호님 물어봐도 될까요? 물어봐.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. 아무것도 그냥 대화할 때 전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공통점 많네. 다하게 인기가 많네 영호가. 영호 씨 그런 거 물어보고. 1위 1뽀뽀가 컸다니까. 아, 짜장면 치마는 거 보니까. 어머, 아, 이거 진짜 맞구나. 꿀맛이. 옷을 커플처럼 입고 좀 빨리.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니. 근데 우리 엄마가 예언했어. 너는 짜장면을 먹을 것이다. 짱이야. 네 평소 성격대로 하면 짜장면 먹을 거라고. 평소 성격이 어떤데? 거침없고 남자 같고. 에휴. 에휴. 와. 이게 진짜 리얼인가? 그치. 아, 너무 솔직한 거 당연히 저런 상상이 나오지. 이전의 기수들은 여기까지 왔거든요. 그치.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제 내면의 감정이 다 나왔어요. 투명해, 투명해. 예.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. 어떻게 하게? 오늘 영호님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려고요. 별로 나한테 관심 없다고 얘기하면 저도 접으려고요. 그럼 다른 분 보면 되죠 또. 시원시원하시다. 접고 뭐예요? 다른 사람 알아봐야죠. 아, 다른 사람? 저 영수님도 괜찮은 것 같아서. 이제 또 영수 씨도 들어오기 시작하고. 뭐 영식님이랑 상철님 너무 확고하고. 영철님도 확고한 것 같고. 광수님은 제 스타일 아니어가지고. 솔직하다. 광수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. 아니고 마지막에 광수랑 커플 때문에 너무 웃길 것 같아. 너무 웃길 것 같아. 독특한 건 둘이 맞. 아 진짜. 독특한 건 둘이 맞거든요. 예. 옥수님 저희 말이나 놔요. 아 그래. 어차피 빠른 88이라면서요. 저는 87이니까. 아 그럼 똑같은 거. 그래 짠. 와 진짜 낙골에서 내가 짜장면을 먹네. 짜장면을 먹네요. 너까지. 그러니까 현숙님 올 때까지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어. 근데 이 둘은 막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. 그러니까. 동성처럼 진짜. 이 둘은 뭐 상관없는데 이 둘은 좀 짜증나는 거야. 원래 저 남자 내 건데? 약간 이런 느낌? 뺏긴 거라기보다는 그놈이 마음이 바뀐 거지. 그놈이. 그놈이. 야, 옥순도 지금 약간 정숙을 보면서 놀란 거야. 그러니까, 야. 와, 이렇게 솔직할 수 있나. 얘 누구야? 그래. 와, 그런 거지. 세다. 뺏긴 게 아니라, 순자가 뺏은 게 아니라 그냥 걔가 마음이 변한 거지 뭐. 나의 계획은 이거야.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 숙소에서 둘이 얘기 좀 하자고 한 다음에 오늘 재밌었어? 이렇게 물어볼 거야. 나 없었는데 재밌었어? 시나리오, 시나리오. 내 시나리오만 봐달라는 거야. 오늘 영호님한테 제대로 어필할 거야. 이 X 안 넘어오면은 남자 아니다. 아, 진짜 멘트 거침없다. 보통 이런 거 속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, 않나? 이 그러니까 베이비. 누구나 가슴 안에 숨겨놓고 있었던 그 감정을 정숙 씨를 통해서 다 올라오는 이
한 놈은 남자 아니다. 그 말은 뭐냐? 나 자신 있다. 한 번 더 걸어볼란다 이거 그렇지. 아니야. 넘어오게끔 아. 내가 할 거다. 그렇지. 아 정말 종수 씨 고마워요. 너도 오늘 뭐 하나 해. 솔직히 인터뷰 때 계속 영호 이름을 뭐지 두 번인가 말해서 솔직히 영호님이랑 그래서 대화를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. 일단 내가 대화 먼저 할게 그럼. 그래.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어오자마자 네가 낚아채. 아 그런 거 다 바탕 터치 않을까? 아예 아... 순자 근처에도 못 가도록. 나 순자랑 방 쓰는데. 영호 씨 바쁘겠네. 아 정숙 씨 어머님도 너무 궁금하다. 아 키치해. 아 나 완전 잤어. 저는 옥수님이랑 그 봉고차 타고 나가가지고 나가서 먹었어요? 짜장면이랑 그럼 트러플을 어떻게? 탕수육이랑 탕수육 고량주랑 맥주 먹었어요. 진짜요? 고량주 반병 먹었어요 저 혼자. 어떻게 칠순이 먹어가지고? 근데 이렇게 약간 완전히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계속 갈 거예요. 근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, 뭐 그런 큰 이변이 있을까 하는 마음인데 또 모르는 곳이니까 여기는. 맞아 맞아. 아 여기 진짜 편하네요. 모르는 곳 맞아요? 아니 어젯밤 다르고 오늘밤 다르고 자기소개하고 선택하고 또 달라졌잖아요. 아 너무 진짜 울렁울렁 거려. 배 탄 것 같아. 위에 누구 아, 계세요? 위에? 위에 누구 아, 순자 계세요? 아 위에? 어... 순자님? 어 맞아요. 누구... 순자님인지 어, 벌써 알았지. 왔어? 누구 계셔요? 저랑 여기는 어땠어요?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. 저도 장난쳐도 잘 받아주시고 서로 그냥 농담하면 그냥 이렇게 핑퐁핑퐁 티키타카도 잘 됐었고 네. 기운 떨어지겠죠? 영웅님은 사실 3순 정도? 네 오늘 데이트했는데 되게 호감도 많이 올라갔어요. 되게 호감도 많이 올라갔어요. 와우. 네. 뭔가 남녀의 케미가 있었어요? 어, 네. 네. 그렇구만. 재밌구만. 나쁘지 않아요. 괜찮아요. 아, 바람이 안 불었어. 같이 가요. 영? 바람이 안 불었어. 같이 가요. 간다. 혹시 움직인다. 우리 맥주 가져가자. 아, 어떡해. 생취하러 떠난다. 생취하러 떠난다. 와, 좋다.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. 그러니까. 근데 향수 뭐야? 향수? 와, 나. 한다, 한다. 아, 진짜 좋다. 와 이런 느낌. 너무 반하는 느낌. 됐다. 아 공격 시작합니다. 연필 시작한다. 아 정수. 근데 나는 너랑 제대로 밥 한번 먹고 싶어서 아까 나랑 술 한잔 할래? 이랬던 건데 살짝 대신 만들었어. 어? 이상하다. 어제 내 거라고 찜해놨는데 너 순자한테 마음 얼마나 있어? 정숙과 순자 vs? 대답할까? 내일 새로운 ENA